예, 교재의 제1장입니다. 1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먼저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 바랍니다. 살펴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죠. 먼저 빌드 유어 펑셔널 코어 되는데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은 엘릭스 시스템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전형적인 스탠다드 패턴 오버 엘릭스 시스템,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럴까요? 어플리케이션. 다른 말로는 그냥 시스템. 스탠다드 패턴. 코딩 패턴. 예. 그 예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예제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클락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먼저 클락이라는 거 볼까요? 클락 해서 스타트, 런두 가지 이렇게 뭐 두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적어도 되고 다르게 적어도 될것 같긴 합니다만은 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코드를 구성을 해보죠. 재미삼아 한번 구성을 해보죠. 새로운 걸 하나 열고 여기다가 그 전에 하나 시스템 하나 구성을 할까요? 해서 믹스 New count 이렇게 구성. 1초도 안 걸려서 하나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여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만든 겁니다. 방금 만든 count 얘를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은 기본적으로 엘릭스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라이브러리가 있고 count 있고 여기답니다. hello 돼 있잖아요. 요걸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좀 전에 봤던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하죠. 코드가 start와 run이었잖아요. def start 뭐 있고 그다음에 function도 있고 그리고 def run 해서 뭐가 있고 또 있고 그다음에 def 뭐 increase라고 했나요? increase 해서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start 얘가 하는 게 run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죠? start 얘를 이제 interface function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interface or API function. 이제 API function. 클라이언트가 이제 호출할 때는 이 function 호출한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안에 내부에 있는 run을 호출하겠죠. 그럼 얘는 private이니까 def p 해도 상관없겠죠. 얘도 프라이빗이라 해가지고 def p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보통 인터페이스 펑션은 이렇게 def라고 하고 나머지는 프라이빗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요. 얘가 런을 불러들이고 런은 얘는 또다시 잉크를 불러들이고 이런 구성입니다. 그렇죠? 뭐 간단한 구성이에요. 그죠? 얘가 이제 하는 게 뭐냐니까 런은 잉크 불러들인 다음에 또 자기를 다시 호출해요. 그죠? 런 자체가 자기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리컬시브 펑션이죠. recursive function. 이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엘릭스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숫자를 더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뭔가 number를 받은 다음에 number를 받아서 number에다가 number plus one 해서 return하는 겁니다. 근데 이 function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pure function이에요, pure. pure function.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number를 보내줘야 될 것이고, 여기 number를 받아서, 이 number를 보내주고, 또다시 number를 호출하고, 이런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start 할때 number를 받고, run 받고, ing, number 들어가고, number 들어가고. 자, 요 구성입니다. 기본 형태는 딱 요거예요. 엘릭스 프로그램의 기본 형식이 이겁니다. 이거 이 속에 모든 게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 다 들어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인터페이스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런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죠. 이게 서버예요. 서버 이렇게 서버 젠 서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젠 서버가 이겁니다. 이게 젠서버예요. 요거 여기다 코드를 조금 더 붙이면 그게 젠서버가 됩니다. 서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버랑 좀 달라요. 엘릭스에서 말하는 서버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걸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트 관리하잖아요. 이 넘버가 됐고 잉크한 다음에 이 잉크가 뉴 넘버가 될 것이고, 그죠? 뉴 넘버 되고 요 런에 뉴 넘버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스테이트가 number에서 new number로 바뀌었잖아요.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OP와 functional programming의 가장 큰 차이점은 functional programming은 스테이트 관리가 바로 이 function의 argument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number를 우리가 initial number라고 얘기할까요? initial number, initial number 될 것이고, 얘도 initial number 되겠네. initial number. 그리고 얘는 new number가 되고. 그죠? initial number가 new number로 바뀌고, new number가 다시 또 다른 new, 또 다른 new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뭐가 빨갛게 떴지? 그러네. 여기 initial number. 아니지, 이건 상관없죠. initial number, new number, new number. 빨갛게 뜬 error가 뜬 이유가, please parenthesis, 뭐뭐뭐라고 error가 뜬 있는데, does not exist.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니셜. 제가 잉글리가 좀 약해요, 이렇게. 이니셜. 이제 됐다. 자, 이렇게 됐어요. 조금 전에 모습에서 지금 모습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죠, 그죠? 그냥 넘버 돼 있던 것을 서로 이름만 바꾸는 것. 실 뿐입니다. 그죠? 요게 기본적인 구성인데, 요거 한번 돌려보죠. 우리가 또 아름다운 코드. IX에서, 이거 그냥 바로 돌렸다가는 값이 계속해서 마구 빠른 속도로 돌아갈 테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타이머 슬립을 좀 하죠. 슬립해서 1초 정도. 슬립했다가 돌리는 걸로 하죠. 리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카운트에다가 스타트에다가 이니셜 값 제로를 딱 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제로 1, 2, 3 바뀌는 게안 보이니까 여기 아이오풋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오풋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 뭐 다른 데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니셜 넘버 이니셜 넘버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좀 마음에 안 드네. 여기는 그냥 요거 세 개는 넘버로 하겠습니다. 그죠? 얘는 이니셜 넘버 맞죠? 이니셜 넘버에 들어오고 넘버. 여기 이름이 훨씬 더 이쁘네. 그렇죠? 이쁘죠? 많이 예쁘죠? 자, 다시 IX 돌렸어. 빙글빙글 돌고 다시 카운트 스타트에 제로 하면은 이제 0, 1, 2, 3 이렇게 땅땅땅땅 넣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클락이죠. 그죠? 클락인데 여기 클락이 다른 클락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엘릭스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 아름다운 패턴, OTP 패턴이 나와요.